진짜 소박한 점심이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소박한 점심. 짜파게티. 누나, 니는 좀 이따 줄게. 이게 진정한 소박한 점심입니다. 김치. 짜파게티 두 개도 아니고 한 개. 아빠 안 먹어? 조금 이따 자. 아빠 일좀 하게. 알지? 니네도 먹고 싶어? 근데 아직 너 먹을 때안 됐는데? 응? 이것만 바라보네? 그릇에다 담고 보니까 짜장면의 한 3분의 2? 중국집에서 먹는 짜장면의 한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왜 이거 먹을 때는 단무지가 있어야겠구나. 정말 맛있어. 하루 종일 먹어도 맛있는데 나무. 에이.
왜 장마? 지금 장마? 엄마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항상 저는 좋은 소식만 알려드리죠. 좋은 일은 함께 하면은 항상 기쁨이 배가 되죠. 그리고 이건 제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지. 왜 약간 불안불안한 구석이 있긴 있어요. 이게 그 유튜브는 그런 게 없는데 이게 무효 클릭수라는 게 있어요. 무효 클릭수라는 게. 그래서 그 이 그 광고에 대한 거 민감해가지고 짜잔. 아씨 왜 안 보여? 보이시죠? 어떻게 해야 돼? 서툴러가지고. 여기서부터가 제가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400회, 뭐 200회,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승인 받은 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채널이 두 개입니다. 뭐 다른 건 다른 것도 보여드릴까? 바람이 가는 길하고 수나마 여행 가자. 수나마 여행 가지.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보여드리죠. 이렇게 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쭉쭉쭉쭉쭉 이렇게. 근데 글을 쓴 날과 안 쓴 날의 편차는 많아요. 그래서 완전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글을 한 편 또 올릴 겁니다. 아니 두 편 올려야지. 여기에 수나마 여행 가자 하는 편, 그 다음에 바람이 가는 길 한 편, 두 편을 올리는 게 제 오늘 목표입니다. 왜냐면 그 오렌지 이야기, 오렌지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현이의 눈빛이 이렇게 초조해지는 그거 그 이야기 한 편하고, 그 다음에 수나마 여행가지, 수나마 여행가자가 아니라 고칠 줄은 몰라요. 제가 이거 어떻게 고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수나마 여행가지로 그냥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뭐 수나마 여행가지는 뭐 책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타이핑만 하면 되니까 쉽게 올릴 수 있어서. 하품하는 거 보이셨죠? 이제 리니를 재우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좀 더 조심해야지, 좀 더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무효 트래픽, 무효 트래픽은 조심해야 된다. 그걸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 글을, 제가 쓰는 글을 누가 다른 데서 뺏겨왔다 이런 주장은 아무한테도, AI건 구글의 구글 직원이건 먹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무효 트래픽은 항상 광고 클릭, 그것은
조심을 해야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기를 재우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 짠.